처음에 우리 경북도당 의원님들께서는 모여셔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두고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기본 설계라도 나오고 난 뒤에 이 부분을 좀 저기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고요. 그 이후에 이제 군이 군에서 끊임없이 이 우리 그 경북도당 의원님들을 찾아오고 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 군이 군에서 이걸 연내에 좀 편입을 해 주셔야 순조롭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긍정적으로 봤습니다. 얘기하는 중에서. 그래서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중에서 100% 찬성은 아닙니다. 100% 찬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신공항 특별법을 연내에 우리가 처리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에 그 약속했던 대로 먼저 그럼 풀고 그럼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또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습니다. 그래서 뭐 100% 찬성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거기에 동의해 주셔서 군의를 신공항에 편입하는데 협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합의했다고 보시면 되고. 예. 저도 거기에 대해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. 그게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1소위 그 안건입니다. 제가 1소위 위원이고 좀 전에 임희자 도당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조영 원내대표실에서도 큰 틀에서 합의가 끝났습니다. 끝났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좀 전에 우리 비대위원장께서도 당 차원에서도 지원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? 11월 24일 날 정기국회가 있는데 그때 통과되는 목표로 11월 한 셋째 주에 소위를 통과해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이걸 가장 중요한 키는 우리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입니다. 야당 간사는 오케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실제로 합의가 됐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소위에 심사가 들어오면은 저도 심의할 것이고 그건 뭐 일사천리로 통과되기 때문에 11월 정기국회에 통과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. 이렇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. 뭐 신공항, 통합신공항 건설이라든가 뭐 이제 행정 구역 재조정 문제 같은 것이 사실 큰 과제이지 않습니까? 숙제인데 결국은 이제 정치로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정치라는 것이 결국 갈등이나 이견을 그 조장하고 뭐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고 갈등이나 이견을 조정하고 봉합하고 수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정치니까 저는 우리 임희자 의원님이나 우리 김용판 우리 의원님이 출중한 우리 정치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리더로서 잘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가지고 아마 성공적으로 이 과업을 수행해 내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